다음같이 제5장 죽음의 유혹 계속됩니다. 최 의원에게서 소식이 끊긴 지 22여일이 지나가고 있었다. 혜성은 연휴가 낀 금요일 오후 간단한 여정을 꾸려 여행을 떠났다. 그렇게 여행이라도 떠나지 않으면 혜성은 곧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최 의원의 고향이자 혜성의 고향인 와이업에 혜성이 도착했을 때는 제법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혜성은 와이역에서 내려 맞은편 2층에 있는 작은 다방으로 가면서도 내내 최 의원 생각이었다. 귀향 활동을 완료하고 어디선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곧 나타날 것만 같은, 아니 기대감 같은 게 자꾸 물밀듯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혜성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이미 최 의원은 자신에게서 떠났다고 단정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나를 정리하기 위해 아이들 둘을 남겨놓고 여행하는 거야. 잊기 위해서. 아주 깡그리 잊기 위해서 이렇게 홀로 헤매고 있는 건데 또 부질없는 생각이라니. 혜성은 참으로 오랜만에 고향 냄새를 맡은 것 같았다. 작은 다방에 모여드는 낯선 사람들의 모습도 정겨웠고 창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소부한 거리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몹시 정겨웁게 느껴졌다. 혜성은 커피 한 잔을 주문해 조금씩 마셨다. 그리고 날이 완전히 어두웠어야 다시 거리로 나섰다. 혜성은 타락해보고 싶은 충동이 부릴 듯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최 의원, 그가 숨쉬던 곳에서 그리고 혜성을 태어나게 한 고향에서 반항하듯 완전하게 다른 혜성의 모습으로 마음껏 휘청거려보고 싶었다. 혜성은 제법 큰 호텔로 들어가 우선 방부터 정했다. 그리고 제법 두툼하게 돈이 들어있는 조그만 지갑만 들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혜성은 언젠가 최 의원이 귀향할 때마다 마음이 상하면 찾아가 혼자 술을 마셨다는 호텔의 바를 찾아갔다. 그 호텔은 혜성이 투숙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 호텔의 바는 그리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늑한 실내 분위기며 제법 운치 있는 실내 장식이 혜성에게는 마냥 신선하게만 느껴질 뿐이었다. 혜성은 창이 있는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브랜디 한 병을 주문했다. 두어 잔만 마시고 보관시키겠어요. 그래도 되지요? 최종수 의원님 앞으로 남겨놓을 테니 혹시 들르시면 드리도록 하세요. 소선생이라는 사람이 왔다가 마시고 남긴 술이라고 하면 반가워하실 거예요. 웨이터는 선뜻 대답을 하고는 혜성이 주문한 브랜디 한 병과 마른한 술을 가져왔다. 혜성은 우선 취하고 싶었다. 모두에게 추태를 보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보고 싶었다. 브랜디 잔에 막 한 잔을 따라 마셨을 때 누군가 혜성의 앞으로 다가왔다. 혜성은 맞은편에 다가와 우뚝 서서 내려다보는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서혜정 씨 되시죠? 서혜정 씨? 방앗간 집 셋째 딸 서혜정 씨? 그의 목소리는 감격해서 외치는 듯한 목소리였다. 혜성은 이내 그가 장순우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국민학교 동창이었다. 그리고 한 동네서 함께 자란 친구이기도 했다. 혜성은 반가움에 벌떡 일어나며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장순우 씨,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모습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옛날의 장순우 모습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앉아요. 정말 반가워요. 장순우 그도 몹시 반가워하는 표정이었다. 친구와 함께 왔는데 같이 자리해도 부담없는 친구지요.
일행이 없다면 내가 한 잔 사지. 혜성은 그의 말에 선뜻 응했다. 순간 몹시 처절할 정도로 고독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려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장순 후 그가 이내 그의 친구와 함께 혜성의 자리로 돌아왔다. 중학교 때부터 동창인 손명섭이라는 친구요. 그리고 이쪽은 국민학교 동창 서혜성씨. 여기 방앗간집 셋째 따님 말이야. 너도 기억할 거야. 손명섭이라는 순호의 친구와 인사를 나눈 뒤 그들은 서로 술을 한 잔씩 따랐다. 친구들의 만남을 위하여 정말 반갑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들은 순호의 말에 따라 서로 술잔을 앞으로 치켜 올렸다. 그리고 술잔을 부딪힌 뒤 축배를 들듯 술을 마시고 나서 빈잔들을 내려놓았다. 이 친구는 최의원 밑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지. 그리고 나는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소선생은 여전히 학교에 몸담고 있다는 소식을 바람결에 듣고 있었어요. 혜성은 손명숙 그에게 술잔을 넘겼다. 최종수 의원님 모시기에 조금 힘드시지 않아요? 조금 까다로워 보이시던데요? 손명섭 그는 술잔을 받으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뵙기보다는 정이 많으신 분이지요. 아래 사람들 고충도 빨리 이해하시는 편이고 늘 부드러우신 분이시지요. 서선생은 영영 재혼 같은 거 하지 않을 계획인가? 처음에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말이요. 순우가 다시 혜성에게 물어오고 있었다. 내게는 어울리는 남자가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만 원하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승맞게 혼자 여행하잖아요. 순우 씨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부인은 누구예요? 혜성의 질문에 순우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정말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내 와이프는 진옥영이라는, 기억하죠? 항상 서혜성 씨 앞자리에 앉던 친구 말이야. 아, 그래요? 옥영이가 순우 씨 부인이 되었군요. 아이들은요? 남매를 두었어요. 하나는 중학교 1학년, 한 놈은 국민학교 6학년. 좀 늦게 둔 편이야. 순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연신 멋쩍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참으로 좋아 보여요. 꽤나 안정된 생활을 하시는 것 같군요. 우리 동창들은 가끔 만나면 서혜정 씨 이야기를 하고는 해요. 정말 우리 머슴애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요. 그 아름다움은 여전하지만 말이요. 그때 서혜정 씨를 마음속에 한 번쯤은 모두 그려보았을 거요. 특히 우리 Y 고등학교 머슴애들은 거의 다 그랬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이대에 턱 들어가 대학교 배지를 달고 혜성 씨가 고향에 한번 나타나면 우리들은 괜히 술렁거리며 난리들을 피우고는 했죠. 그때가 정말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혜성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 순우가 내미는 술잔을 다시 받아들었다. 하지만 제게는 모두 잊혀져 버린 옛날들이에요. 그런 시절이 내게도 있었던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걸요. 모두가 잊혀진 세월을 잃을 뿐이에요. 그건 그렇고 옥연이 참 잘 되었네요. 두 사람 모두 썩 잘 어울리는 부부예요. 한번 만나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실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여행길에 고향이기 때문에 잠시 들렸을 뿐이에요. 순우 씨도 우연하게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술이라도 나누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두어 잔 마시고 바로 돌아갔을 거예요. 모두가 그리워해요. 여기 이곳에 서혜정 씨를 아직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방앗간 집 셋째 딸, 아직도 그 인기는 많이 남아있어요.
순우의 이야기에 혜성은 잠시 소리 없이 웃었다. 이제는 취기가 제법 오르고 있었다. 저녁을 굶은 빈속이라 그런지 그날따라 취기는 더욱 빨리 오르는 듯 했다. 최유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서의 평가는 어때요? 혜성은 다시 손명섭에게 최유은 얘기를 꺼내고 있었다. 최유원에 대한 인기는 여기 순우 이 친구가 잘 알고 있지요. 여하튼 이곳의 주민들은 최유원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모두가 존경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곳을 감히 넘볼 엄두도 내질 못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정치는 잘 하시는 분일 거예요. 요즘 귀향 활동하시나요? 다른 의원들은 회기 끝나서 귀향 활동하기 위해 모두 고향으로 내려가는 모양이던데요. 이미 혜성의 혀는 꼬부라지는 듯 제대로 발음이 나오질 않고 있었다. 내일 귀향하십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제주도로 휴가 가셨다가 상경하셨다고 하더군요. 가족 모두 떠나셔서 약 2주일 정도 머무르신 모양이에요. 꽤나 긴 휴가를 보내셨더군요. 매사에 자상하신 분이니 가성에는 좀 잘하시겠습니까? 순간 혜성은 자꾸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한꺼번에 쏟아지려는 듯한 눈물을 애써 참기 위해서였다.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요? 아, 그랬군요. 내일 귀향하시면 서 선생님 한번 만나보시지요. 제가 조선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혜성은 그들과 함께 더 앉아있기가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그대로 계속 있다가는 꼭 무슨 추태를 보일 것만 같았다. 혜성은 다른 약속을 빙자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우가 밖에까지 쫓아나오며 혜성의 연락처를 물었지만 혜성은 끝내 도리질을 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예약해놓은 호텔로 돌아온 혜성은 그대로 옷을 벗을 생각도 하지 않고 침대 위에 쓰러지듯 누웠다. 눈물이 양쪽 귓가로 정신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순간 혜성은 죽음에 대한 진한 유혹을 느끼기 시작했다. 살고 싶지 않았다. 단 한순간이라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자꾸 욕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둠 속의 불모지에 혼자 버려진 듯한 고독감과 함께 얼그러지고 있는 배신감이었다. 마치 최유연이 혜성을 그른 어둠 속의 불모지에 홀로 팽개친 듯한 느낌이었다. 혜성은 한동안 그대로 누운 채 정신없이 흐느꼈다. 그렇게 아무리 울어도 눈물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애써 겨우 진정을 한 혜성은 디시의 영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에게 전화라도 걸지 않으면 곧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서 선생, 무슨 일이야? 조금 전에 전화하니까 여행 떠났다고 지영이가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어디야? 순간 혜성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기 와이업이에요. 너무 고향 냄새가 그리워서 돌아와 보았지만 모든 게 아픈 뿐이에요. 그리고 영모씨, 나 아무래도 최 의원에 대해 모두 잊어야 할 것 같아요. 여지껏 소식도 없었지요. 그동안 그는 가족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영모는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혜성이도 수화기를 든 채 말없이 계속해서 울기만 했다. 서순생,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요. 지금 서순생은 괜한 과욕에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뿐이야. 서순생과 최유한 사이에는 언약도 맹세도 또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너무 욕심내지 말기를 부탁해. 그 욕심 때문에 서선생이 이렇게 방황하는 거야. 좀 더 아프게 얘기해 줄까?
최 의원에게는 항상 가성이 먼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서 선생과의 사랑은 그 다음 얘기지. 가볍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곽영배 선생 그쪽과는 서 선생이 욕심을 내고 투기를 하고 윤리 도덕을 따질 수도 있지. 그와의 사이에는 지영이가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최 의원을 서 선생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애초부터 그냥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는 사랑으로 시작했잖아. 이제 그만 울도록 해. 우는데 서 선생 지치지도 않았나? 부처님 말씀 한 귀절 얘기해 줄 테니 밤새도록 그 생각이나 하도록 해.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쳐있는 나그네에게는 지척도 천리라고 했지. 그리고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역에는 윤리의 밤길이 아득하다고 했어. 또 승찬대사는 무엇라 했는지 알아? 사랑하는 사람을 애써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커다란 불행이고 사랑의 미움도 없는 사람은 얽매임이 없다고 했어. 여하튼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밖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영모는 진지한 목소리로 오랫동안 혜성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서야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혜성은 다소 진정은 된 듯 했으나 고통은 여전히 혜성의 깊은 곳을 무섭게 헤집고 들어왔다. 다음 날 뜬 눈으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던 혜성은 일찌감치 와이업을 떠났다. 혜성을 아는 고향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혜성이 와이업을 떠나 찾아간 곳은 공주 근처에 있는 작은 암자였다. 어머니를 따라 두어 번 쫓아갔던 그 암자를 기억내어 찾아갔지만 기억할 수 있는 여승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낯은 서럽지만 여성 서너 분이 동시에 쫓아 나오며 혜성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혜성은 다소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여행 떠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암자를 찾은 것은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몇 번이나 들 정도였다. 연휴가 끝난 뒤 최 의원은 오랜만에 의원회관에 들렀다. 그리고 그동안의 전화 메모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얼마 동안 혜성의 연락이 계속 있었지만 근간에 와서 뚝 끊어진 게 눈에 띄었다. 최 의원은 그것을 내려놓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허 여사에게서 전화 왔음을 보고했다. 최 의원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사무실에 나오자마자 무슨 전화요? 무슨 일 있어? 최 의원은 약간의 짜증이 일어나는 것을 애써 참고 있었다. 지금 청파동 올케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저녁에 오라버니와 함께 올케가 오신다고요. 일찍 들어오세요. 왜? 무슨 날이요 오늘? 아니에요. 당신 자랑 좀 했더니 한턱 내라고 하시기에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둘째 조카가 이번에 장가를 간다는군요. 며느리 되는 사람의 집안이 꽤나 괜찮은 모양이에요. 자세한 이야기는 저녁에 하기로 해요. 알았어. 일찍 들어오세요. 알았어. 최 의원은 수화기를 이내 내려놓으며 다시 결재판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시선은 자꾸 전화 쪽으로 향했다. 지금쯤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혜성에게 전화를 걸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내 비서의 안내로 최 의원 방을 들어서는 박 의원을 맞으며 다시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오늘 저녁 모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최 의원을 찾아왔소. 저녁 회식하면서 한 가지 중차대한 문제를 사전에 논의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합시다. 곧 국회가 열릴 것 같으니 사전에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어야지
무엇이든지 말이요. 그건 그렇고 최 의원 장남이지요. 아직 혼처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내가 중매 설까 하는데 박 의원이 중매를 그거 좋지요. 그래 교수감은 누구요? C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데 아주 참한 게 욕심납디다. 하지만 C그룹 오회장의 딸이라면 난 생각을 좀 해보겠소. 오회장 그 성가라고 이죽거리는 성격, 무분별한 행동을 닮은 교수라면 내 집 며느리로 좀 힘들지 않을까? 최 의원은 이야기를 하며 소리내어 웃었다. 박 의원도 따라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요 아니야. 내가 보았는데 오 회장하고는 아주 딴판이었어. 그 오 회장 부인이 아주 얌전합니다. 인물도 빼어나고 오 회장 정말 장가 하나는 아주 잘 들었더라고요. 그들은 소리내어 웃었다. 최 의원은 갑자기 병욱의 혼사말이 오고 가자 이상하게 더욱더 먼 곳으로 동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박 의원이 돌아간 뒤 최 의원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허 여사와의 약속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과의 약속이었던 것을 이행해 보고 싶었다. 그리고 여하튼 지금까지 잘 지켜온 것을 꼭 해내고 싶었다. 최 의원은 앞으로 남은 3일을 달력 앞으로 다가가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되어가는 날 허여사는 다시 혜성의 학교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번에는 허여사의 손이 올케인 청파동의 이여사와 함께였다. 혜성은 다시 정가를 받고 교정의 나무 밑으로 나갔다. 시골 학교라 그런지 주위에 찻집 하나 없어서 부득불 찾아왔어요. 또 내 올케 되시는 형님께서 평생 교육자의 아내 되시니 학교 구경도 하시고 싶어 했고요. 그동안 별일 없었어요? 허여사의 모습은 몹시 밝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도 이상한 표정이라고는 없었다. 여유 있어 보였고 담담해 보였고 그리고 기쁨까지 내보이려고 애쓰는 게 역력할 정도였다. 혜성은 허여사의 옆에 조용히 다가앉았다. 그리고 수업 중이기 때문에 텅 빈 운동장을 초점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요즘 우리 그이한테서 연락 자주 와요? 다른 뜻으로 묻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이미 두 사람 사이를 포기했다고 하는 편이 오라요. 어찌나 서선생 생각을 하는지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견뎌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혜성은 허여사의 얘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가닥도 잡히지 않았다. 곧 며느리도 보고 해야 하는데 툭 하면 외박이니 내가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다른 게 걱정이 아니에요. 그 양반 걱정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와이셔츠나 속옷에 제발 루즈나 파운데이션 좀 묻혀보내지 말아요. 큰딸이나 일하는 사람 보기 민망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양반 채통도 문제고요. 여하튼 다른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먼 곳까지 그 양반 내려오시게 하지 말아요. 어제도 외박하고 들어와서는 밤새도록 알란 소리 입디다. 아예 서울로 옮겨요. 이왕 그렇게 된 바에야 열고보나 닫고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육자 체면도 체면일 거고. 혜성은 다시 손가락을 내려다 보았다.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손가락이 그날따라 더욱 갸날프게 보이는 듯 했다. 젊으나 젊은 사람이, 그것도 교육자라는 사람이 이 무슨 추태를 보이는 건지 옆에서 보기만 해도 역겨울 정도구만. 내 남편이 교장으로 다니시다가 지금은 문교부로 들어가셨지만 그 많은 교육자들을 접해보았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며느리 보게 된 사람을 유혹해서는 이게 무슨 짓이야? 이번에는 허여사 옳게 되는 이여사의 입에서
꺼친 소리가 마구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혜정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끝났습니다. 무언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군요. 그분과는 이미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속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새어나오질 않고 있었다. 그 양반 너무 혹사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서울로 옮기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작은 어머니로서 인사받아야 할 거 아니요? 지나가는 길에 들렸으니 오해는 말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무실 때는 전화하시도록 해요. 기다리는 집안 사람들 생각했어요. 허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조금 신경질적으로 바뀌었다. 표정도 없고 반응도 없는 혜정의 행동에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허여사는 애써 참고 있었다. 혜정의 근황만을 살피기 위해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잠시 무슨 말인가 몇 마디 더 하고는 돌아갔다. 혜정은 단 한마디도 끝내 못한 채 그들이 떠나는 것을 멍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온몸이 오싹오싹 추워지는 것 같기도 했다. 혜성은 마지막 남은 두 시간의 수업을 포기하고 조퇴를 했다.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잘 이겨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혜성의 온몸으로 몰아닥치는 것 같았다. 혜성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리에 누워 앓기 시작했다. 다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뒤흔들고 있었다. 지혜는 지혜의 친가를 보내고 지영은 곽영배에게 보내고 그리고 혜정은 인적없는 산속으로 들어가 죽고 싶다는 유혹이 자꾸 부릴 듯 일어나고 있었다.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설령 최의원이 찾아온다 해도 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왜 그 부인들한테 그런 모멸을 받아야 돼?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최종수 의원이 내게 무언데? 혜정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였다.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누워서 정신없이 앓고 있을 때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혜정은 간신히 일어나 수화기를 잡아당겼다. 여보세요? 혜정의 입에서 힘없는 그리고 몹시 지친 듯한 목소리가 힘겹게 흘러나왔다. 나요. 나라고. 그동안 별일 없었지? 학교로 전화했더니 조퇴했다고 해서 많이 아픈 거야? 병원에 가보도록 해. 서선생 당신은 이제 당신 것만은 아니야. 잘못되면 나까지 잘못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혜정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들을 수가 없었다. 그대로 이불 위에 엎드려 통곡을 하듯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토록 진한 고통을 안겨주었던 최 의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혜정은 더욱 진한 죽음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있었다. 다시 전화벨 소리가 울려왔다. 계속해서 울리다가는 끊어지고 끊어졌다가는 다시 울리고 있었다. 6. 조건 없는 사랑. 혜성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진한 배신감에 불길처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삭인다는 게 몹시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한 달 내내 전화 한 번 없었던 그가 평소처럼 담담하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혜성으로서는 더욱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혜성은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밤을 보낸 때문인지 더욱 몸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열이 심하게 오르는 것 같기도 했고 숨이 몹시 가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들여다보는 지혜와 지영을 재촉하여 학교로 보낸 뒤
혜성은 학교로 다시 전화를 했다.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여 하루 더 쉬어야겠다고 교감에게 연락하기 위해서였다. 오전 10시가 지날 즈음 혜성은 다시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다. 천근같이 무거워진 몸을 간신히 추스리고 일어나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뜻밖에도 곽영배였다. 일이 있어서 고향에 내려온 김에 잠시 이곳 애늪에 들렀어요. 학교로 전화를 했더니 몸이 불편해서 쉰다고 하기에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한 거요. 혜성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그대로 수화기만 들고 있을 뿐이었다. 한번 만나고 싶소. 지금 내가 학교 근처로 가면 안 되겠소? 기니 할 이야기도 있고 또 의논한 일도 있고 해서. 혜성은 침을 꿀꺽 삼켰대. 무법자, 폭력자, 그리고 강도처럼 느껴지던 곽영배. 그가 갑자기 무슨 동구밖의 커다란 느티나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푸근하고 그리고 기대어 마음 놓고 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지영이 드릴게요. 데려가세요. 혜성은 입안이 바짝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힘을 내어 겨우 그 말만을 했다. 곽영배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단지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뿐이에요. 이 서예정만큼이나 가여운 서예정의 딸들 지혜나 지영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힘이 없어요. 시로라기만큼도 살고 싶지도 않고요. 아니, 살 희망이나 힘이 내게는 없다는 것뿐이에요. 키울 만큼 키웠으니 이제는 데려가도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미안해요. 알았어. 여하튼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러나 혜성은 수화기를 그대로 내려놓았다. 서둘러 얘기하는 곽영배와는 그 정도에서 얘기를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다시 막 자리에 눕자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려오기 시작했다. 혜성은 그대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불깃을 끌어다 머리끝까지 덮었었다. 한참을 울리던 전화벨 소리가 끊어지더니 이내 다시 울려오기 시작했다. 혜성은 그대로 손을 뻗어 전화기 코드를 빼버렸다. 어떠한 이유로도 최의원의 전화를 비롯한 다른 어떤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누운 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고독했다. 어두운 죽음의 세계에 혼자 버려진 듯 못 견딜 정도로 외롭고 고독했다. 점점으로 살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낄 정도의 무서운 고독이 엄습해오고 있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다시 하나하나 뇌리에 미소를 지으며 되살아 다가오는 듯 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그리운 사람은 어머니 박여인이었다. 불기 없는 자취방에서 혜성이 형기와의 사건을 고백하던 날 새벽 어머니 박여인은 싸늘하게 떠나갔고 그리고 그 이후로 혜성이 다정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러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머니, 엄마. 혜성은 살며시 어머니를 부르다가는 이내 다시 작은 소리를 내어 흐느끼기 시작했다. 혜성은 처음으로 뼈아픈 후회를 하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정해주는 곳으로 시집을 갔더라면 그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박형기 그와의 만남 역시 후회하고 있었다. 눈 오던 날 밤 형기와의 작별 때 결코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더욱 진한 후회는 최종수 의원에게 쉽게 무너진 듯한 관계 때문이었다. 모든 게 최 의원 뜻대로 움직여진 듯한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에 의해 천박스럽게 놀아난 듯한 비참한 감정 때문에
혜성은 더욱 고통스럽고 아플 뿐이었다. 또한 최 의원 부인인 허 여사에게 마구 짓밟힌 자존심이 이제는 한치도 소생할 수 없다는 비관 때문인지 혜성은 더욱더 고통스러울 뿐 조금도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혜성은 그렇게 꼬박 누워서 앓다가는 잠이 들었고 잠이 들었다가는 이상한 꿈들 때문에 이내 눈을 뜨고는 했다. 오후가 지나갈 무렵 교감선생의 말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서선생, 손님이 오셨어요. 혜성은 눈을 뜨고는 천상을 올려다보았다. 이내 교감이 문을 열고 방을 들여다보았다. 심한 모양이요? 그럼 병원을 가셔야지. 내 곧 우리 집 사람 보낼 테니 우선 미음이라도 끓여 드십시다. 이렇게 심하게 아프신 줄은 내 미처 생각 못했어요. 교감 선생은 이내 무슨 말인가를 몇 마디 더 하고는 다시 되돌아서 나갔다. 혜성은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미안해요. 허락 없이 찾아와서. 그러나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대로 상경할 수가 없었어요.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밖에 내 차가 있으니 병원에 갑시다. 혜성은 그때야 눈을 떠 방 안으로 이미 들어서고 있는 곽영배를 올려다보았다. 나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할 이야기도 없고요. 다음에 만나서 지영이 문제 상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돌아가세요. 어쩐지 이렇게 찾아와 내 방에 들어와 계신다는 게 몹시 언짢군요. 혜성의 입에서는 단내가 물씬물씬 풍겨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요. 오늘은 어떤 얘기도 하지 맙시다. 그러니 병원에 가도록 해요. 난 서선생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대로 갈 수가 없어요. 혜성은 다시 곽영배를 올려다보았다. 지금도 혼자 살아요? 이혼한 뒤 재혼하지 않았어요? 혜성의 갑작스런 질문에 곽영배는 잠시 당황해하는 표정이었다. 난 누구하고도 재혼하지 않아요. 본처와 아이들은 귀국하지 않았나요? 가끔씩 만나곤 하겠지요? 아니요. 그들과는 완전히 헤어졌소. 다만 아이들한테서 아주 가끔씩 전화만 올 뿐이요. 나 몹시 고독하고 외로워요. 꼭 이대로 혼자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외로움에 내 마음 모두가 썩어서 없어진다 해도 나는 곽 선생님 당신은 선택하지 않아요. 다만 지영인 보내야 되겠어요. 지영을 위해서요. 다음에 그 문제 상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돌아가세요. 몹시 힘이 들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요? 예전에 서선생 당신은 너무 표독스러울 정도로 냉정했었소. 그래서 제발 돌아가줘요. 부탁이에요. 혼자 누워 실컷 앓고 나면 곧 일어날 거예요. 혜성은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다. 그리고 벽을 향해 돌아 누운 뒤 이내 눈을 감아버렸다. 곽영배가 무슨 얘기인가 몇 마디 더 하고는 힘없이 방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혜성은 그대로 눈을 감은 채 다시 생각 속에 빠지기 시작했다. 곽영배 그도 몹시 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 조금은 가까이 다가가도 되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 반문해 보았지만 혜성은 이내 도리질을 했다. 이상하게도 곽영배 그에게는 그렇게 변함없이 냉정한 감정뿐이었다. 교감 선생 부인이 미음을 쑤어 가지고 왔지만 혜성은 그것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정말 큰일이에요. 이대로 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좀 더 계셔보다가 병원에 가시도록 하세요. 교감 선생 부인은 약을 지어온 뒤 몇 번이나 당부를 하고는 다시 돌아갔다. 혜성은 하루해가 다가도록 못 견디게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학교에서 지영이 돌아왔다.
지영은 대충 청소를 하고 저녁을 지은 뒤 방으로 들어와 혜성을 들여다보았다. 엄마, 내가 저녁 지었는데 드실래요? 혜성은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얘기를 하는 지영의 표정이 몹시 걱정스러운 듯 잔뜩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성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너 혼자 챙겨 먹어. 그리고 언니 밥은 주발에 담아서 식지 않게 보관하고, 알았지? 이리 와. 엄마가 한번 안아줄게. 혜성은 일어나 벽에 기대앉으며 두 팔을 벌렸다. 그때야 지영은 씩 웃으며 다가와 혜성의 품에 머리를 묻었다. 가여운 것들. 혜성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맺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대문 열리는 소리에 뒤이어 잠시 후 혜성의 방문이 벌컥 열렸다. 최종수 의원이었다. 혜성은 깜짝 놀라며 지영을 슬쩍 밀어냈다. 그리고 멍하니 그를 올려다 보았다. 이게 뭐하는 짓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수학이 내려놓고 혼자 알아야 되는 깊은 이유라도 있었던 거야? 혼자 죽으려고 작성이라도 했나 보군. 최 의원은 몹시 화가 난 듯 큰 소리로 힐체가듯 얘기를 꺼내고 있었다. 최 의원은 혜성에게 다가와 사정없이 이불을 벗겨내었다. 그리고 혜성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지영이 얼른 걸칠 수 있는 겉옷을 옷장에서 꺼내왔다. 저 병원에 가지 않아요. 괜찮아요. 혜성이 그제서야 소리를 지르듯 쏘아붙였다. 그럼 죽겠다는 얘기인가? 주위 사람들 다 어쩌고 죽겠다는 얘기야? 철부지 애기처럼 무엇 때문에 병원에 안 간다고 그래? 여러 말 하지 말고 어서 일어나요. 그렇지 않음 정말 화낼 거요. 혜성은 다시 최 의원을 올려다보았다. 어이없을 정도로 최 의원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마치 먼 여행길에서 돌아온 남편이 알아누워 있는 아내에게 화를 내듯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였다. 최 의원은 막무가내로 혜성을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그녀를 차에 태우고 서서히 그곳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우선 뒤로 목을 젖히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대고 있어.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말이요. 난 서선생 당신이 병이 난 이유를 알고 있어. 또 병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해하지. 어때? 견딜 수 있겠어? 처음 우리가 아름다운 꿈을 꾸었던 대천으로 가고 있는 중이요. 그곳에 가서 심하면 의사를 부르면 되니까 말이야. 그리고 카폰으로 애들한테 전화하도록 해. 모레쯤 돌아오겠다고 말이야. 최 의원은 카폰을 들어 혜성의 집 전화번호를 누른 뒤 혜성에게 건네주었다. 혜성은 손으로 그것을 밀쳐냈다. 그리고 눈을 감은 뒤 그대로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최 의원은 조용히 카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없이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다. 한 시간 남짓 그렇게 달리면서도 그들은 내내 서로 말이 없었다. 혜성은 출발할 때 감았던 눈을 계속해서 감고 있었다. 아무 힘도 느낌도 없었다.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하면서 단 한 번의 변명이나 이유가 없었던 그에게서 이미 몸과 마음이 떠났다는, 아니 떠나야 한다는 것을 단단히 자신에게 말없이 확인시킬 뿐이었다. 날은 완전하게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없이 달리던 최 의원이 손을 뻗쳐 무릎 위에 놓여있는 혜성의 손을 끌어다 쥐었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이요. 미안해. 하지만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 오늘 저녁에 자세하게 그 까닭을 얘기해 주리다. 혜성은 그때야 눈을 뜨고 최 의원을 돌아보았다. 이제는 어떠한 사연도 이유도 제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 최 의원님께서는 너무도 두터운 성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의원님 자신은
의원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뿐이에요. 또한 세계는 두 딸과 저 자신뿐이에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최 의원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꽉 쥐고 있는 혜성의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곧 며느리 보셔야 한다시요. 그런데 툭 하면 외박이시고 그리고 와이셔츠와 속옷에 루즈나 파운데이션을 묻혀가지고 들어가신다지요. 어제 최 의원님 부인하고 옳게 되신다는 분이 제게 다녀가셨어요. 저를 더 이상 천박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의원님이 가벼이 데리고 노실 만큼 그런 천박한 여자는 아니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비록 아무것도 모르고 겪은 두 번의 정사로 인해 아버지가 각기 다른 두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혜성은 이야기를 하며 최 의원의 손에서 애써 손을 빼냈다. 최 의원은 다시 혜성을 힐끗 돌아보았다. 우리 집 애들 엄마가 어제 다녀갔다고? 알았어. 여하튼 도착해서 얘기합시다. 최 의원의 목소리가 이내 굳어가는 듯 했다. 그들은 제법 시간이 지나서야 지난 여름에 찾아갔던 그 별장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자, 집으로 전화부터 하지. 최 의원은 다시 카폰을 들어 혜성에게 주었다. 혜성은 그가 시키는 대로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간단하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할 뿐이었다. 별상은 이미 연락이 있었던 듯 그전처럼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혜성은 최 의원의 부축을 받아 2층 그들의 침실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대로 침대 위에 쓰러지듯 누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최 의원을 보는 순간부터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던 두통은 말끔히 사라진 것 같았다. 다만 아무 기력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던 최 의원이 일하는 아주머니를 앞세우고 다시 올라왔다. 전복죽이야. 미리 연락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니 조금 들도록 해. 자, 어서. 최 의원은 혜성을 안아 일으키듯 자리에서 일으켰다. 그리고 혜성의 앞으로 상을 밀어놓았다. 혜성은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아무래도 무언가를 조금은 먹어야 할 것 같았다. 최 의원은 혜성의 옆에 앉아 혜성이 한 술이라도 더 뜨도록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 그리고 목욕물을 받아 목욕을 하게 한 뒤 탁자 앞의 소파에 와서 앉도록 했다. 따끈한 차 한잔 하고 누웁시다. 그동안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아프군. 혜성은 고개를 들어 최 의원을 건네다 보았다. 저는 몹시 가엾은 여자예요. 날갯죽지를 모두 잃어버린 비맞은 참새의 몰골이 바로 서혜성의 모습이지요. 의원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를 잠시 몇 번 옆에 눕히기 위해서라면 이제 그만하세요. 이 가엾은 여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최 의원은 혜성이 말하는 동안 혜성의 곁으로 건너가 앉았다. 제 얘기 마저 다 할게요. 제가 의원님을 맹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인내로서 참아내며 단 한순간의 사랑일지언정 인간다운 그리고 망가지지 않는 자존심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짧은 세월 동안 자존심도 몸도 수없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어요. 이제는 제 자신이 숨쉰다는 것조차 역겨울 정도예요. 저는 정말 의원님에게는 진실한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게 제 잘못이었다면 잘못이고 지나친 욕심이었다면 욕심이었어요. 혜성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맺어 떨어지기 시작했다. 최 의원은 말없이 혜성을 끌어당겨 가슴 깊이 안았다. 소식 없던 한 달 동안의 고통이 서 선생 당신만의 고통은 아니었소.
내게도 미칠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이었지. 그것은 내게도 서선생에게도 시험 기간과 마찬가지였다고 보면 되는 거요.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동안 나는 분명히 서선생 당신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으로부터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지. 난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서선생은 나를 믿고 기다리리라 생각했었어. 설령 내가 1년 내내 소식이 없다고 해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이라 생각했었어. 그건 너무 잔인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세계는 비록 가끔씩 만나는 비운의 사랑이지만 그것마저 단절되는 그런 가여운 사랑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제는 없을 거야, 절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당신을 서서히 내 사람으로 굳히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요. 하지만 내가 서선생을 죽도록 사랑해도 이제 가성은 어쩔 수가 없지 않나? 자식들이 이미 모두 성장한 지금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그쪽은 가상으로서의 의무일 뿐이야. 그리고 내 사랑은 서선생 당신뿐이고.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정식으로 재혼을 원한다면 난 눈물을 머금고 보내주어야 하겠지? 그 이상의 욕심은 정말 잔인할 수도 있으니 말이오. 전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의원님이 믿고 야속할 뿐이에요. 그리고 제게는 이제 재혼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늦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재혼을 할 생각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지쳤어요. 저는 애정결핍증 환자라고 할 만큼 애정에 굶주려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제게도 역시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 이제 피곤한 언쟁은 그만합시다. 당신이 몹시 견디기 힘든 표정이야. 내일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여하튼 나는 당신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었으면 할 뿐이야. 혜정은 다시 최 의원을 돌아보았다.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그의 모든 게 다시 좋아 보이고 뿌듯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혜정은 자신도 모르게 봄눈 녹아버리듯 하는 자신의 감정을 다시 세워보려 했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다. 이미 최 의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최취에 다시 행복 같은 것을 그리고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정은 밤새 열에 들떠 있었다. 최 의원이 몇 번이나 물수건을 해다 머리에 얹어주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혜정은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겨우 열이 내리는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최 의원 역시 근심스러운 듯 한참 동안이나 혜정을 들여다보다가는 혜정이 잠드는 것을 보고서야 편하게 자리에 누웠다. 최 의원은 몹시 착잡했다. 그간 한 달 동안 어리석을 만큼 아내 허여사에게 끌려다닌 것 같은 개운하지 못한 찌꺼기가 가슴 한 구석에 남아있는 것도 같았고 그리고 병욱이를 비롯한 삼남매의 성장한 모습과 결혼시켜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게 동시에 자꾸 밀려오고 있었다. 갑자기 최 의원 자신도 혜정이처럼 지쳐 늘어지는 느낌이었다. 더욱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허여사가 혜정을 다시 방문한 사건이었다. 그동안 아내 허여사에게 새롭게 끈이 이어지려고 했던 모든 정이 새삼 모두 남김없이 끊어져 버리는 느낌이기도 했다. 여하튼 최 의원은 다시 착잡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혜정에 대해서는 결코 떠날 수 없는 자신임을 확고하게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혜정을 향해 돌아누웠다. 그리고 축 늘어져 잠들어 있는 혜정을 그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가여운 사람, 아무것도 아닌 소식 없는 한 달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보냈다니.
최희원의 코끝이 시큰해지는 느낌이었다. 혜성은 다음 날에도 여전히 높은 열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러나 괴로움의 수는 벗어난 듯 전처럼 다시 밝은 표정이었다. 그동안의 고통을 깡그리 잊어버린 듯 몹시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우선 학교를 며칠 쉬도록 하고 병원에 갑시다. 아무래도 종합진단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여하튼 내일 집으로 가서 준비해가지고 서울 큰 병원으로 가보자고. 자꾸 고열이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 같으니 말이야. 최의원이 몹시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혜성을 들여다보며 얘기하고 있었대. 그러나 그날 혜성이 근무하고 있는 N고등학교 교장실에서는 또다시 작은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다. 최 의원의 부인과 올케 이 여사가 함께 교장실을 방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새벽같이 혜성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지영으로부터 전날 함께 떠난 것을 확인하고 먼저 교장실부터 찾은 것이었다. 혜성이 학교로 막 전화를 했을 무렵이었다. 마침 교장실에서 나오던 교감이 교무과장을 대신해서 전화를 받았다. 서 선생, 큰일 났어요. 서울에서 부인 두 분이 지금 교장실에 계신데 보통 큰일이 아니요. 여하튼 서둘러 오세요. 그리고 일단 교장 선생님께 서 선생도 자세한 변명 같은 보고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서둘러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혜성은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곁에 있는 최 의원의 가슴으로 쓰러지듯 다시 얼굴을 묻었다. 무슨 일이 있다는 거요? 왜 그래? 왜 그렇게 얼굴이 낯빛이 되는 거야? 왜 그래? 최 의원이 다그치듯 급하게 묻고 있었다. 그러나 혜성은 머리만 가로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살아가야 할 방법에 대해 잠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 집 사람이 학교에 또 나타났다는 얘기인가? 전화받는 내용이 그랬던 것 같은데. 만약 또다시 그런 실수를 했다면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소. 누가 뭐래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요. 최연한 혜성을 힘주어 끌어안으며 단호하게 내뱉듯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혜성은 계속해서 머리만 가로젓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자꾸 아파오는 몸 어딘가에 대해 심상치 않은 느낌과 걱정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혜성은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상태였다. 오히려 느긋한 마음이 되어 대천에서 하루를 더 묵은 뒤 돌아왔다. 최 의원도 내내 말이 없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불꽃처럼 일어나던 분노에서 이제는 서서히 가장 현명한 수습책을 연구하며 정리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사직서를 내야 할 것 같아요. 한동안 묵묵히 창밖만 내다보고 있던 혜성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 여하튼 아무 염려할 거 없어. 최 의원은 자신에게 다짐을 하듯 다시 힘을 주어 얘기를 했다. 저는 조용히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처음 최 의원을 보았을 때 갑자기 사납게 밀려오는 파도의 힘 같은 것을 느꼈지만 그래도 여하튼 모든 게 조용히 이어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거대한 폭풍이 밀어닥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만큼 최 의원님의 모든 것은 완벽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부인께서는 학처럼 고귀하시고 품이 있으신, 그래서 최 의원님 같으신 멋진 분의 귀한 아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상상했었지요. 비록 지금은 산산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지만 여하튼 그렇게 생각했던 때문인지 지금은 오히려 담담하고 허전할 뿐이에요. 미안하오. 하지만 바로 그게 내 불행이었고 나의 어두운 뒷면이었소. 나 역시 서 선생 당신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내게도 이런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정이 가득한 가슴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지만 여하튼 내 인생은 내 아내 때문에 어쩌면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는지도 모르오. 지금 난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거칠고도 크고 넓은 그리고 고통스러운 길을 잘도 달려오셨어요. 내가 처음부터 원한 것은 바로 이런 삶이 아니었지. 이 정치인의 길은 내가 풀 수 있고 내가 뛸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뛰어들었던 것뿐이요. 바로 자신의 희망과 울분, 분노, 야욕, 야망 모든 것을 외쳐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 때문이요. 난 한때 시인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소. 열 마디, 스무 마디 상황스러운 말을 단 한 구절로 표현할 수 있는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시를 쓰는 시인이 되었으면 하고 열심히 시집을 구해 읽어보고는 했었지. 난 바로 서선생 당신 같은 아내가 필요했었어.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야무지면서도 교양을 잃지 않으려는 바로 당신 같은 여자를 옛날에 만났더라면 난 아마 적지 않게 행복한 사내가 되어 거들먹거리고 있었을 게야. 그리고 이런 명예가 없더라도 난 몹시 만족해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테고 최연한 얘기를 하다 말고는 허허 하고 소리를 내어 웃었다. 진한 허탈감 뒤에 오는 그런 힘없는 웃음소리였다. 상경하면 서울에 새 집이라도 구해 놓을 테니 수습하는 대로 곧바로 상경하도록 해요. 이제는 그게 첫 번째 과제일 뿐이요.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그리고 당신 열이 계속 있는 게 심상치 않으니 상경하는 대로 곧바로 종합진찰을 받도록 해야겠소. 이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기도록 해요. 난 당신의 유일한 보호자니까. 알겠소, 서선생? 최연의 목소리에 갑자기 힘이 생기는 듯 했다. 혜성은 그런 최연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셔도 저는 폐산병에 불과하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든든해요. 이제는 결코 배신할 뿐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에 말이에요. 바보 같은 소리, 내게는 배신이라는 것은 결코 없어. 혜성은 다시 고개를 돌렸다. 차는 벌써 N업의 입구에 미끄러지듯 들어서고 있었다. 상경하셔서 싸움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여하튼 잘못은 의원님과 제게 있는 거예요. 다만 방법이 조금 지나치셨다는 것뿐이에요. 조용히 해결해서 말없이 여기를 뜨고 싶은 생각이니까 의원님께서도 부디 조용히 수습하셔야 해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쓸 거 없어요. 문제는 소선생 당신의 건강이요. 괜찮아요. 그래도 건강했기 때문에 여지껏 견디어 온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서 올라가셔야 하고요. 최 의원은 대답 대신 머리를 끄덕이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한 혜성은 차에서 내려 멍하니 최 의원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갑자기 최 의원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희끗희끗한 그의 머리카락이 몹시 고독해 보이는 듯 했다. 혜성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엄마! 그때 언제 다가왔는지 지영이 가만히 혜성을 불렀다. 아, 지영이구나. 일찍 돌아왔니? 수업이 그렇게 빨리 끝났어? 들어가자. 그리고 미안하다, 지영아. 혜성은 얼른 손끝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변명을 하듯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말을 해댔다. 엄마, 지금도 아파? 지영이 혜성의 손가방을 받아들며 근심스러운 듯 혜성을 올려다 보았다. 혜성은 앞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갈아입고는 자리에 누웠다. 지영이 따라 들어와서 그런 혜성을 잠시 내려다 보았다. 교감 선생님이 몇 번이나 오셨는지 몰라.
어떻게 된 거야, 엄마? 혜성은 지영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이제 서울로 이사 갈 거야. 그리고 너와 지혜는 전학을 갈 거고 여하튼 잘 될 거야. 알았지? 혜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누우니 갑자기 다시 사막에 혼자 버려진 듯한 진한 외로움이 밀려왔다. 혜성은 돌아 누우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 제출할 사표 내용에 대해 적절한 문구를 찾아 깊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애너브의 한 식당에서 영모는 곽영배와 함께 마주 앉아 있었다. 아침 일찍 지혜로부터 심상치 않은 전화를 받은 영모는 일찌감치 애너브로 내려왔다. 평소 교감 선생과도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교무실로 찾아가 대충 얘기를 듣고 막 나오던 길에 상경하기 위해 인사차 찾아온 곽영배와 교감의 소개로 인사를 하게 되었다. 그때 영모는 곽영배에 대해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곽영배와 진지한 언론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함께 나와 식당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저는 곽 선생에 대해서는 서 선생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실례가 되었다면 용서하십시오. 아무래도 서 선생에 대해 그래도 깊이 상의 드릴 수 있었을 것 같기에 오늘 이런 자리에 모셨습니다. 곽영배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손을 내저었다. 실례라니요. 여하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 선생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으로라도 돕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게는 오직 그것뿐이지요. 잠시 그들은 서로 말을 끊었다. 그리고 앞에 놓여진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그렇게 몇 순배로 돌아가자 영모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난 서 선생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 몹시 노력해왔지요.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여하튼 서 선생의 조언 그리고 진심으로 우정을 나누는 친구였다고 저는 모두에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 선생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의 우정 따위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미약한 힘에 불과했고 일시적인 진통제 역할에서 그쳤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오히려 어쩌면 더 힘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정으로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게 이 순간까지 잘 지내왔습니다만 문제는 서 선생이 제 힘으로도 어쩔 수 없을 만큼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서 선생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곽 선생뿐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영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연신 술잔만 비울 뿐이었다. 최 의원 그분 정 많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서혜성에게 아픔과 고통 외에는 줄 게 없는 분입니다. 불륜은 끝내 불륜일 뿐이지요. 그리고 불륜은 언젠가는 불륜으로 끝나는 비운을 맞을 뿐이에요. 지금 서 선생은 지치고 병든 한 마리 힘없는 비둘기 같은 그런 여자입니다. 밤새워 고독에 몸부림치며 울어대는 볼품없는 여자이지요. 그러나 누가 그런 아름다웠던 서혜정을 그렇게 만든 줄 아십니까?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박형기 그리고 곽 선생 당신입니다. 박형기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니 생각하지 맙시다. 그렇다면 오직 유일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곽 선생 아니십니까? 또한 곽 선생은 이미 가슴도 정리가 되어 있어 걸리적거릴 것이 없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무얼 망설이고 주저하십니까? 당신들 사이에는 충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식이 있지 않나요? 영모의 긴 얘기에
곽영배는 계속해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서선생이 너무도 완고해요. 결코 근처에도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제 자신이 구제받고 싶어 몇 번 다가가 보았지만 몹시 힘이 들 뿐이었습니다. 곽영배의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이제부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오늘 제가 생각한 결과이지만 아무래도 최 의원과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최 의원에게서 떠나도록 하는 게 서선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적극 협조해 드리지요. 앞으로 서선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면 말입니다.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러고 보니 지영이 그 애는 곽 선생님을 아주 꼭 빼닮았습니다. 영모의 그 말에 그들은 서로 잠시 웃음을 나누었다. 곽영배와 긴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진 영모는 그대로 혜성의 집으로 달려갔다. 영모가 도착하자 지혜와 지영이 똑같이 불안하다는 시선으로 영모를 반겼다. 너희들은 조금도 걱정할 거 없어. 너희들 방으로 들어가 공부하는 거야. 평소처럼 말이다. 오히려 모든 게 더 잘 될 수도 있으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거라. 영모는 지혜와 지영의 등을 동시에 토닥거려 주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누워있는 혜성의 방으로 들어갔다. 혜성은 부시시 일어나 앉으며 영모를 올려다 보았다. 저녁 식사는 했어? 난 밖에서 들고 들어오는 길이요. 여전히 건강은 안 좋아 보이는군. 영모는 윗목에 앉으며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그리고 연기를 한숨과 함께 길게 뿜어내었다. 어떻게 할 작정이야?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것 같더군. 오늘 육성의 학부형 회의가 긴급 소집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장 선생님이 대로하신 것 같았어. 상황을 알아보려고 잠시 학교에 들러서 교감 선생님을 만나 뵈었소. 혜성은 물끄러미 영모를 건너다 보았다. 그리고 죽어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참으로 좋은 남자라고 다시 생각해보고 있었다. 지금 심정은 어떤 거요?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고? 혜성은 피식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두렵고 겁이 났었어요. 지영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또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온통 하늘이 노래지는 느낌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담담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주어지는 대로 내게 돌아오는 대로 살 거예요. 살다가 힘이 들면 멈추고 멈추었다가는 다시 살아보면서 말이에요. 영모는 다시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냈다. 최 의원하고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서울에 살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올라오라고 하더군요.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한 거요?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토록 최 의원 그를 사랑하오? 혜성은 버럭 역정을 내듯 얘기하는 영모를 다시 건너다 보았다. 한참 동안 그렇게 말없이 영모 얼굴을 건너다 보던 혜성은 이불 속에 있던 손을 꺼내 서로 깍지를 끼우고는 최 의원이 사다 끼워준 알반지를 내려다 보았다. 사랑해요. 최 의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이런 기분,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든 최 의원 그를 떠나서는 이제는 살 수 없는 서혜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생각이에요. 무조건 그가 좋은 것을 어떻게요? 처음 사랑한다고 했던 형기 씨한테서도 느낄 수 없었던 감성이에요. 지금까지 그 고통 속에서 견디어온 것도 최 의원 그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노라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그는 나이도 많고 그리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야.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 서선생,
현실을 다시 새롭게 돌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서선생이나 두 자매를 위해 누가 필요한가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해요. 부탁이야. 그동안 갑지게 이어온 우리의 우정으로 충고하는 말이고 부탁이란 말이야. 순간 혜성은 다시 역모를 건너다 보았다. 내게 정작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 친정의 한 핏줄을 나눈 부모 형제까지도 모두 나를 외면했어요. 그동안 진심으로 도와준 것은 영모 씨뿐이에요. 영모 씨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아이들과 함께 이 세상 아닌 다른 세상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고독하고 힘든 세상이었어요. 혜성의 눈에서 눈물이 맺혀 떨어지기 시작했다. 곽 선생, 오늘 만나보니 좋은 사람입디다. 그는 아주 깨끗한 입장이 되어 지금 서 선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소. 혜성은 영모의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 달을 기다려 단 한 번 만나는 고통이 따른다 해도 저는 최 의원 그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떠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를 제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교복을 입던 2학교 시절부터 연연해오던 감성이었어요. 이제는 사랑해요. 최 의원 그 외에는 어떤 누구도 뇌리에 떠올릴 수 없을 만큼 그를 사랑하고 있어요. 설령 그가 배신한다고 해도 저는 이 감정 이대로 가슴에 안고 살아갈 거예요. 지혜와 지영이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그 애들 입장도 말이요. 어차피 악연으로 맺어진 모녀지간이에요. 하지만 난 엄마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작정이에요. 우리 애들도 언젠가는 나를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보상받을 수 없는 희생의 나날을 길고 어둡고 그리고 고독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서 선생, 제발 다른 각도로 침착하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해요. 제발 영모 씨,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그동안 누구보다도 저를 제일 많이 이해해 주셨잖아요. 영모는 담배를 지니기듯 부벼껐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합시다. 영모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냉정했다. 그것은 혜성이 영모에게서 처음 느껴본 차가운 모습이었다. 영모가 휘잉하니 나가자 혜성은 다시 그대로 쓰러지듯 자리에 누웠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혜성은 최 의원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몸도 아프고 머릿속도 견딜 수 없이 복잡한 때문인지 그대로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싶은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최 의원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밤 9시가 훨씬 지나서였다. 현관문의 벨을 누르자 경선이 뛰어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아버지, 경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 듯 했다. 병욱이는 들어왔니? 최 의원은 신을 벗으면서 우선 큰아들 병욱에 대해서 묻고 있었다. 오빠는 아직 안 들어왔고 병선인 일찍 들어와서 제 방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경선은 응접실로 들어서는 최 의원의 뒤를 따르며 다시 최 의원을 낮은 소리로 불렀다. 최 의원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경선을 돌아다 보았다. 저녁 진지는 드셨어요? 아버지, 우선 2층 큰 방으로 올라가세요. 할머님이 쓰시던 큰 방 말이에요. 아버지가 집에서 입으시는 옷과 가운은 그곳에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약주 한잔 하시겠어요? 저하고 함께요. 곧 진지상 차려서 올라갈게요. 2층 큰 방에 따뜻한 목욕물 가득 받아 놓았어요. 지금 마침 알맞게 쉬고 있을 거예요. 샤워하고 계세요? 평소 말이 없던 경선의 장황함에 오히려 최 의원 자신이 당혹스러운 느낌이었다. 최 의원은 딸의 그 말에 아무것도 거부할 수가 없었다.
거부하기에는 경선의 표정이 너무도 굳어있었기 때문이었다. 최 의원은 경선의 말대로 2층 큰 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옷으로 갈아입은 뒤 간단하게 샤워를 했다. 그러나 아내 허여사를 향한 분노는 다시 서서히 이글거리며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때 경선이 손수 밥상을 들고 들어와 최 의원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내 따끈하게 데워진 청주한 주전자도 함께 들여왔다. 무슨 일이냐? 내가 설치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러나 경선은 아무 말 없이 노릇하게 잘 구워진 굴비의 살을 뜯어놓고 그리고 최 의원이 평소 좋아하는 생굴무침을 최 의원 앞으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제 앞에 놓여진 술잔을 최 의원의 앞으로 내밀었다. 아버지, 저도 한 잔 주세요. 오늘은 아버지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음껏 취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조정도 해보고 싶고요. 최 의원은 잠시 경선을 건너다 보았다. 평소 경선에게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동에 최 의원은 내심 적지 않게 놀라고 있었다. 최 의원은 말없이 술병을 들어 경선이 내민 술잔에 술을 가득히 따랐다. 그리고 다시 경선을 건너다 보았다. 경선은 단숨에 그 술잔을 비우고 내려놓았다. 아버지,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술 한잔 들어보니까 참으로 좋은데요? 경선은 이내 스스로 다시 두어 잔을 연거푸 따라 마셨다. 그리고 다시 최 의원에게도 술을 따랐다. 너 무슨 일이냐? 갑자기 너답지 않게 말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경선이 말없이 계속해서 술을 마시자 오히려 최 의원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그 여자분 사랑하세요? 갑작스런 질문이었다. 경선의 갑작스런 그 질문에 최 의원은 술이 한꺼번에 확 깨는 듯한 느낌이었다. 무슨 대답을 원하는 게냐? 아버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뿐이에요. 아버지, 그 소예정 씨 사랑하세요? 최 의원은 잠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름까지 아는 거냐?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니, 외숙모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더군요. 그럼 아버지는 어머니도 사랑하세요? 우리 엄마도 사랑하시느냐고요? 경선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면서도 몹시 낮은 목소리였다. 주위를 의식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 최 의원은 갑자기 당혹스러워진 분위기에 잠시 아연해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애써 태연하면서도 심각한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내심 애를 쓰고 있었다. 내 어머니는 내 자식들의 어머니일 뿐이고 내 아내일 뿐이다. 내 자식들의 어머니이고 내 아내라고 해서 꼭 사랑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왔다. 내 어머니와 나는 서로 의무 이행을 충실히 해왔을 뿐이야. 그럼 서로 불행한 삶을 살아오셨군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똑같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삶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옛날 민며느리로 들어온 색시가 십여 세도 안 되는 신랑을 모셔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광합에 의해서 성사된 부부관계도 자식은 낳을지언정 사랑하는 사이라고 딱히 인정할 수는 없는 것도 많았을 테고요. 살다 보니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 그렇게 한 세상 사는 게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포함이 되신 거고요. 최 의원은 다시 경선을 건너다 보았다. 어느 순간인가 어른처럼 성숙해버린 경선에게서 최 의원은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실감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 사랑 이루세요. 두 분 모두 함께 희생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니, 서혜정 씨 그분까지 세 분이 희생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르지요. 어차피 우리 엄마는 희생자예요. 처음 할머니한테 발탁된 순간부터 이미 희생자가 되어버렸다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아버지라도 그런 암울한 인생관에서 벗어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멋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최의원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대로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구나. 너희들 모두한테 말이다. 그러나 애비는 변명 같지만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구나. 그러나 이제 애비도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야. 모든 것에 회의가 느껴질 뿐이다. 경수는 다시 술병을 들어 이미 비워진 최 의원의 술잔에 술을 가득히 따랐다. 아버지, 마음 놓고 사랑하세요. 저는 오빠나 병섭이와 생각이 달라요. 여기는 우리 나름대로의 관습이나 풍속이 있는 한국이에요. 결코 미국이나 영국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남보다 풍요로운 인권을 많이 누려오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상실하셨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명예로운 아내의 자리를, 그리고 대단한 인기가 있는 정치인의 동반자인 안주인으로서의 자리를 어머니는 스스로 포기하고 버리셨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어머니는 서혜정 씨를 찾아가는 추태를 보여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때문에 어머니는 서혜정 씨보다 훨씬 더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마신 거예요. 그리고 최종수 의원님의 가치 있는 동반자로서의 품위를 함께 깡그리 상실하신 거예요. 저라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요. 애정이 없으면 남편의 명예라도 붙들고 늘어져 결코 내 자리는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아주 품위 있는 고귀한 마님이 되어 남편의 여사가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최 의원은 끝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상하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분노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